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의 영적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2018년 93세의 철저한 무신론자 기자 에우제니오 스클라파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비공식적인 대화의 자리를 갖습니다. 그 직후 그는 교황께서 지옥이 없다, 죄를 많이 지은 사악한 영혼이 없어질 수 있다, 즉 영혼이 지옥에서 벌로 고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영혼이 컴퓨터 전기줄을 쑥 빼버려서 스크린이 까맣게 되어버리듯이 그 존재가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뜻이었다는 것이지요. 바리카는 곧바로 새파랗게 환한 언조로 Catholic News Service에 기사를 올려서 스클라파리가 교황님의 말씀을 제 마음대로 틀리게 전달했다, Catholic Catechism, 교리 문답서에 있듯이 지옥은 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첫째로 바로 지옥에 떨어져서 둘째로 영원히, 이 점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영원히 지옥의 불 속에서 벌을 받는다 라고 정정했지요. 지옥, 과연 있을까요? 그 답을 알면 좋게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몇몇 세기의 주요 종교에서는, 특히 예수교에서는 잔인 극악 무도하고 피도 눈물도 없이 우리에게 펄펄 끓는 기름 속에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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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죽지도 않고 기절하지도 않으면서 영원한 무한대로 튀겨지는 극악한 고통을 준다는 그 지옥이,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마무시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이럴진데 어떻게 감히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지옥 1편에서는 서양 종교들의 지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심원처럼 합리적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역사 속의 세계 각 문화권 그리고 몇몇 주요 종교 간에 이 지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개발되었고 어떻게 다른지 같이 생각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지옥 2편에서는 동양권 종교들의 지옥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비교 분석을 할 분석 템플릿, 지적 틀을 마련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첫째, 지옥을 누가 운영하는가? 누가 심판하는가? 둘째, 누군가가 운영한다면 그는 지옥을 왜 운영하는가? 셋째, 지옥은 고문을 영원히 하는 곳인가? 넷째,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곳인가? 다섯째, 그 기간이 지나면 죽여주는가? 즉, 더 이상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가? 여섯번째, 아니면 그 기간이 지나면 벌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 구원해주는가? 아니면 그 기간이 지나면 윤회로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는가? 다시 환생한다면 지옥에서 고문을 받아서 죄값을 치렀으니 깨끗하게 새로 시작하는 것일까? 아니면 전에 쌓아놓은 나쁜 업보의 고통스러운 결과는 아직도 적용되는가? 이 정도면 빈약하나마 동양과 서양 주요 종교들의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나름 의미 있게 둘러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옥이라는 개념은, 이미지는 수천 년 전 역사 속에서 시작됩니다. 제일 오래된 개념 중 하나는 먼저 메소포타미아의 지옥입니다. 그들의 지옥은 쿠르라고 불리우는 땅속 깊은 곳에, 우리 발 아래요. 어둡고 칙칙하고 먹을 것이라고는 먼지밖에 없는 뭐 그런 불행한 곳인데 에레슈키갈이라는 여신이 다스리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이곳은 생전에 죄를 짓는다고 가는 데가 아니고요. 인간이 죽으면 누구나 가는 곳이고 유족이 에레슈키갈의 여동생 이난나에게 제물을 바치던가 하면 쿠르에 있는 죽은 자들에게 좀 더 나은 대우를 해준다네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유족들이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주면 이 경우 또한 죽은 혼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요. 또 뭐라 해야 할지, 역시 끈앞풀이 중요하긴 중요한가 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지역 개념은 메소포타미아의 그것과 다른데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나 불교의 지옥과 유사한 개념이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즉, 42명의 신성한 판사들이 이 사람은 진실되고 착하게 살다 죽었다고 판단 내리면
heavenly reed field, 천상의 갈대밭으로 받아들여지고, 죄인으로 판단되면 아미트라는 즉 불구덩이 지옥으로 떨어져 서서 지독한 고문을 받고는 죽여진답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요소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쿠루와는 달리 선과 악, 즉 죄를 따져서 아미트에 보낸다는 것이고요. 파라오나 귀족들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다 이 천상의 갈대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참고로 역사학자, 종교학자들은 이 점을 들어 종교의 democratization,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들 합니다. 셋째, 그러나 벌로 받는 고문이 기독교의 고국과는 달리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받을 만큼 고문을 받고 나면 죽여진답니다. 여하튼 역사학자, 종교학자들은 이 이집트의 지옥 개념이 유대교에 그리고 연결해서 훗날 기독교의 지역 개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들 합니다. 이집트의 변방 시골 지역이었던 케이난, 가나안, 주데아, 고대 유대 등 이스라엘 지역에 분포해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숄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마 연옥이라는 개념이 제일 비슷할 것 같네요. 혹은 메소포타미아의 쿠르와도 비슷하고요. 죽은 영혼들이 어둡고 칙칙하고 활동도 별로 없이 웅성웅성 칩거하는 뭐 그런 곳이요. 그러던 것이 기원전 약 6세기경 그 개념이 바뀝니다. 숄은 야훼를 따르고 착하게 살다간 죽은 영혼들이 육체적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고, 여기서 잠깐만요. 육체적 부활이라 했죠? 육체는 이미 썩어 없어졌을 텐데요. 일부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세계 종말 시 예수가 재림하시면서 최후의 심판을 할 때 그동안 죽은 이들을 모두 육체적 부활을 시켜주어서 한다고 하지요? 수천억, 수조 명 될 텐데. 뭐 그렇다고 치고, 반면 사악한 자들은 게헨나의 영원한 불구덩이로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게헨나는 원래 예루살렘의 남쪽 히놈 계곡을 일컫는 것이었는데, 고대 유대인들이 child sacrifice,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요, 를 하던 곳이랍니다. 아, 왜? 구약 성서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었잖아요. 그러던 것이 지옥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또 요소들은 선과 악을, 즉 죄를 물어서 벌주는 곳이고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불로 지져지는 곳이라는 개념이 되었네요. 이집트의 아미트에서처럼 일정량의 고문을 가한 다음에는 죽여주어서 고문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기독교의 지옥과 상당 부분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주데아, 고대 유대를 정복하고 식민지화하면서 유대교가 고대 그리스 신화의 지역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유대교의 게헨나 개념이 활성화되었다 하네요. 뭐 그럴 만도 한 것이 그 시절의 그리스와 로마는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슈퍼파워들이었잖아요. 그리스 신화 속의 초기 지역 개념은 헤이디스, 하데스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비디오 게임 이름이더라고요. 이곳은 메소포타미아의 쿨, 유대교의 숄과 비슷한 어둡고 칙칙하고 별 활동도 없이 집거하는 뭐 그런 연옥 비슷한 곳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개념의 헤이디스의 가장 깊은 곳 타르타루스가 더해졌다 합니다. 즉 사악하고 죄 많이 지은 자들이 감금되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요소들은 그리스의 타르타루스에서는 유대교의 게헨나와 달리 죄 짓고 죽은 영혼들을 불에 지지고 고문한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르타루스 개념에 영원한 불고문 개념이 더해진 것이 유대교의 게헨나 개념이 된 것인가 보지요. 그리고 그것을 계승한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지옥 개념인 모양인데, 물론 지금 세대의 주류 기독교 지도자들 간에는 일부 강경 근본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요, 첫째, 성경에 나오는 4대 복음 속의 예수님의 말씀을 비롯하여 지옥에 대한 말씀은 metaphor,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는 지옥에서의 고문은 영원한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도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바로 그 점이라고 가르치더군요. 짭짭. 저는 일단 끓는 기름에 튀겨지고 불에 지지지는 것이 더 따급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19세기, 20세기를 지나면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4-5살 미만 아이들 중에 자기 전생의 기억을 아직 생생하게 하는 아이들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하면서 그리고 아예 높은 영적 능력을 보유하여서 우리가 사는 3차원 물리적인 세계 그 다음 차원을 넘나들며 소통할 수 있다는 초능력자들이 이제는 몇 백년 전처럼 위치 마녀로 몰려서 고문받다가 화형대에 묶여 화형당하고 하는 시절은 지났으니 자신들에게 보이는 것들을 자유롭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Theosophy, 신지학 같은 신흥 종교도 생겨나고 하면서 앞에서 본 기존의 지역 개념과는 사뭇 다른 사후 세계관이 뭐 널리 퍼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보고를 종합해보면 교회가 얘기하는 그리고 인류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영혼이 불에 지져지는 지옥이라는 것은 없고 사람이 죽으면 우리 영혼은 하얀 밝은 빛의 터널로 통과하여 우리가 사는 3차원 세계 바로 다음 단계인 다음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은 압도적인 안식과 환희 그리고 우주 삼라만상 그 자체인 Divine Reality, 신성실존의 실체, 뭐 God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무한한 사랑 안에서 안주하는 곳인데 윤회를 통한 다음 생으로 돌아오기 전에 머무는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곳에서 존재하는 동안에는 나는 바로 나야 같은 이고가 없고 남녀 간의 섹슈얼 텐션, 뭐 사랑하고 밉고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conflict, 충돌이라는 것도 없고요. 인간들의 대부분이 죽어서 그 영혼이 이 속에 가는데 모두들 너무 행복하여 자진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생각을 도무지 안 한다는군요. 그곳에서 우리 영혼들은 더 성숙해지고 윤회를 통한 영혼의 영적 개발과 더해져서 점점 승화하여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 궁극적으로는 Divine Reality, 신성실존의 실체 속으로 흡수되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힌두교, 불교에서 가르치는 목샤, 니르바나, 해탈과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지요. 이런 신성실존의 실체 속에서는 심판이라는 것은 애당초에 없는 것이고 신성실존은 우리의 영혼이 승화하는 것을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이고 지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사악한 영혼들은 이 4차원에서도 어둡고 칙칙한 곳에 머무는데 아 메소포타미아, 고르, 유대교의 숄, 그리스나의 헤디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연옥, 퍼거토리 뭐 상당히 협소하지요. 거기서 누가 고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거기에 있으면서 서둘러 다시 윤회를 통하여 인간 세상에 돌아와서 태어나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사악한 사람들은요. 제가 전에 올린 임사체험에 대한 비디오 링크들을 아래에 기재해 놓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마 같이 생각해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보통 사람으로서 기존의 지옥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받아들여지기가 힘듭니다. 더구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지옥 가면 영원하다? 죽지도 기절하지도 못하고 기름에 튀겨지고 불에 지져지면서 그 상상도 안 되는 따급한 초극도의 고통을 인피니티, 무한대로 곱하기 하면 무한대의 체벌이라는 소리가 되는데 여러분, 여성 24명을 납치해서 강간하고 극악무도하게 고문살인한 연쇄 살인자가 있다가 한번 지어봅시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선고된 형이 최첨단 의료 테크놀로지를 동원하여 그 자가 죽거나 기절하지 못하게 하고 피부는 계속 재생되게 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끓는 물에 향후 30년 동안 끓인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죄인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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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제발 좀 죽여주세요 으악 으악
직제제재는 비명을 지르고 있고요. 우리 인간도 안 할 짓을 사랑의 하느님이 하신다고요? 아, 가만. 앞서 비디오 시작할 때 말씀드린 프란치스코 교황님 얘기요. 기자가 거짓말한 것 맞나요? 아니면 혹시 교황님께서 교회에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고쳐보려고 하신 건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고대 시절에나 요즘에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영능력, 영매 체질이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었을 텐데 그들 중 단 0.01%만이라도 사기꾼도 아니요 정신병자도 아니었다고 가정한다면 인덕티브 리즈닝, 소위 귀납적 연구 방법을 적용해 볼 때 매우 합리적인 하이퍼하이퍼스 가설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가정한다면 20세기에 들어 임사체험자들, 초영능력자들, 디오소피 신지학 추종자들이 하는 다른 차원에 대한 주장들이 기존의 영원한 체벌의 장, 지옥 개념보다는 훨씬 더 귀를 기울여 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마저도 드네요. 네, 이러다가 저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다음 지옥 2편에서는 동양의 지옥 사상을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십니다. 동양의 지옥도 영원한 것인지, 누군가가 심판하여 우리를 그곳에 보내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